5층인데. 아, 나 걷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5층이야. 5층? 더 배고프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게 그렇지. 해주는 거지. 등산이지? 응. 신발도 벗어야 돼? 세븐. 럭키 세븐이 뭔데? 정답이서. 그러면은 저는 럭키 에잇. 뭐 할까 이러세요? 저는 일단 짜파게티랑요. 근데 떡볶이도 너무 먹고 싶단 말이야. 떡볶이 하나 먹으면 되지. 프레쉬하게. 네, 프레쉬하게 먹자. 근데 밥도 또 먹고 싶단 말이야. 밥 먹어야지. 아, 뭐 먹지? 저는 일단 이거 땡기는 게 있었어요. 감성 넘치는. 너무 현대식이긴 한데. 진눈깨비 손. 진눈깨비부터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아니에요? 어, 소닉이네? 푸쉬. 스타트 버튼? 종류인데? 아, 그러네. 아. 이게 있잖아. 너무 빠르니까. 이게 응. 뭐지? 어머, 내 돈. 내 돈. 와우. 여기 약간 파란 색깔. 어, 근데 떡볶이가 제일 맛있겠다. 근데 맛있어 보여. 오, 맛있어. 아, 먹지도 않았는데? 아니, 벌써 맛있어. 너무 맛있어? 빨리 먹어. 미친다. 약간 편의점 그 맛인데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잘 모르겠어. 근데 떡볶이가 진짜 맛있다 보여. 늘 완전 가슴 설레는 고전적 시츄에이션이지만 사실 세상은 그렇게 잘 꿀리지 않거든요. 미친다. 내가 어떻게 가는 건지도 모르겠니? 열었지 당연히. 어, 야, 저 그네 있다. 아, 너무 힘들었어.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일단 딴 것 좀 보자. 파르페 먹어야지 일단. 아, 그치. 근데 이거 받아. 존나 힘들어가지고. 조심해. 이게 생각보다 가벼워. 여보세요? 아 근데 아, 원래 옛날에 막 키위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없네요. 그리고 이 불량식품 아, 이 소스. 야 미친다 사람. 그리고 오늘의 목표. 노래도 딱 맞추셨네. 야 너는 진짜 프로 유튜버가 아닌 거야. 뭔지 알아? 음식 잘 보니 이렇게 됐다. 푸시자 이렇게.
거기서 이제 그 색깔을 살렸어. 날씨가 이제 뭐 봄이에요? 네, 네 맞아요. 아, 이거 부평이에요, 부평. 네. 아, 부평 온 적 있나? 온 적은 있죠. 자주 안 오죠. 기포 사람들 부평 잘 안 오지? 그렇죠. 기포 사람들이 좀 일산을 많이 유명한 치킨 맛집입니다. 네. 아, 여기 제가 이거 고기 갑니다. 자, 가시죠. 가시죠. 예. 네. 예, 네, 아, 그리고 합니다. 아, 고기 벌써 나왔다. 아틀란이 전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진짜 에버랜드 같아. 이렇게 더 나 잘못. 나름 귀여워. 응? 귀여운데? 에버랜드 이런 감성 카페가 생기다니. 에버랜드 크로플이 팔려니.
어린이집 같아. 우리 사대 친구를 하루 24시간 중에 살필 것 같아. 이 친구를 남은 6시간 동안 사냥을 하게 되는데 사냥할 때 드는 힘이 굉장히 굉장히 큽니다. 반달과 승복 등장했어요. 앉아있는 모습이 엎드려있는 모습이 사람과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들 왼쪽에 와 있는 친구는 우리 보세이돈 친구예요. 우와. 우리 털의 색깔이 다 빠져버린 모습이에요. 이만 다른 사람 느낌 없지 않아? 진짜 운 좋아. 4분 남았어. 아 진짜? 6시 반 빠진 거야. 너무 나오는데?
BTS가 뭐라 했어? 어서 와. 안타는 처음이지?